선생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벌리게 벌써 벌리기 많아요. 선생님 선생님 빨리 접어줬어요. 접는 수 없는 간을 건넸어요. 저는 어떡합니까.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말까요? 지금은 조금 쉴 때죠. 알겠습니다. 일과 사랑이 조금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 사랑이야? 비하이? 비하이. 그렇게 좋아하더만. 일과 사랑이 조금 안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송지효 씨에게는 남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잖아요. 뭔가 좀 품질이 떨어지는 이상한 남자들이 좀 많다. 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얘기입니까? 야, 아니죠. 이상한 남자들은 맞지. 2016년부터는 37까지 약간 좋은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괜찮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얘도 인연이잖아. 야 너도 이제 찼으니까 생각해봐. 네, 하 씨는 기본적으로 천성이 굉장히 착해요. 맞아요. 천성이 착해요. 그런데 좀 고집이 좀 남다른 고집이 좀 있어요. 네, 뭐 대놓고 하는 고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은근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해야 좀 만족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운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2016년 병신년도 하 씨에게는 뭔가 새로운 일을 좀 할 수 있는 운이기는 해요. 좋겠다. 진짜 알겠냐? 왜? 내가 왜? 뭔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좋겠다.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이게 더 안 좋아. 이게 더 안 좋아. 이게 더 안 좋아. 이게 더 안 좋지. 이게 더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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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유재석 씨는 여름에 태어난 불인데. 제가요? 네. 불이 조금 약한 불이에요. 근데 올해 병신년은 병화라는 큰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재석 씨에게는 또 한 번 뭔가 크게 밝고 또 뭔가 기관을 가지고 운영이 잘 돼야 돼. 우리는 운영이 잘 생각해야 돼. 평생 갈고 뭔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운이 병신년에도 들어왔다. 아, 제가요? 네. 더 갈 데가 있나요? 돈도 주려고 하고 명예도 주려고 하는 욕심 많은 남자. 맞아, 은근히 욕심쟁이에요. 욕심꾸러기에요, 욕심꾸러기. 굉장히 좀 크시잖아요. 네. 하고 싶은 욕망이나 어떤 꿈이나 야망도 조금 있는 남자. 이렇게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뭐 조금 자녀운도 있는 그런 식. 맞아요, 얘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얘 둘째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죠? 네,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게리 씨만 피하시면. 게리 씨만 피하시면. 아유, 게리야. 진짜 웃겨. 최악이 다르네. 그리고 유재석 씨와 좀 궁합이 좋은 한 남자분이 계세요. 제발! 이게 희망이야, 이게 희망이야. 이광수 씨입니다. 야, 광수! 감사합니다. 네, 이광수 씨가 유재석 씨에게 뭔가 땔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형! 땔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땔감이에요. 야, 조심하세요.